네, 안녕하세요. 강남 나누리병원 병원장 이광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이준영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나누리병원 물리치료실장 최다희입니다. 제가 오늘 두 분한테 퀴즈를 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우리가 웃을 때와 찡그릴 때 두 가지 중에 어느 표정이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될까요? 찡그릴 때, 웃을 때. 병원장님 맞으셨네요. 네. 어, 진짜요? 네. 오. 짜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찡그릴 때는 저희가 11개 근육이 사용이 되고 웃을 때 12개 근육이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근육의 퀴즈를 내면서 시작을 했던 이유가 오늘 저희 이제 두 분 같이 모시고선 저희 셋이서 나눠야 될 이야기가 근육에 관해서 척추관절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중년부터 시작해서 근육이 감소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고령이 되면 이제 몸에서 호르몬 밸런스들이 이제 호르몬이 좀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특히 남성 호르몬들이 그 감소되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성장 인자라 그래서 그런 인자들이 또 부족해지면 어떤 근육들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이 됐을 경우 이제 근 감소 같은 것들을 좀 우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어릴 때는 우리가 막 애들 때는 막 진짜 막 1분도 안 쉬고 막 계속 뛰어놀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럼 점점 점잖아지시고 활동이 일단 주니까 근육이라는 거는 써야지 생기는 건데. 또한 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호르몬 중에서도 뭐 남성 호르몬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코티솔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관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분비가 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과 또 이제 코티솔 이런 호르몬의 이제 변화가 이제 근육량 감소에 많이 또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아마 그런 우리 몸에서 자잘한 그런 호르몬 변화들이 조금씩 누적되면서 아마 이런 근육 강화들이 감소가 올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척추관절 건강과 근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근육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이 척추체를 안정화시키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근육의 역할은 이제 힘을 쓰게 해주는 건데 척추에서는 특히 소근육들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 근육이 감소증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거북목, 후만증, 등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굽는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무게 중심 자체가 척추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골반 뒤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무릎 뒤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무게 중심의 이동이 생기면 고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무릎에도 관절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관절 건강과 영향은 어떤 건 미치죠? 상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어깨 회전근개 질환이죠. 또 팔꿈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오는 게 테니스 엘보 같은 거. 우리가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근육이 힘줄에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또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도 운동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많이 뛰었을 경우는 오히려 발바닥에 있는 힘줄염에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이 치료받는 부분이 이 근육적 질환이에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유념하게 이제 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다른 질병,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포도당의 70% 정도를 근육이 보통 소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환자분들에서 포도당의 농도가 중요한데 근육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포도당 소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뇨 조절이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대사 질환들이 다 근육하고 관련되잖아요. 요새 얘기하는 뭐 당뇨, 고지혈증, 근육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에너지를 들어왔을 때 저장과 어떤 소모가 있을 때인데 이 소모를 담당해 주는 게 근육이 가장 많은 역할들을 하니까 근육 강화 운동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죠. 식습관이랑 이런 부분에서도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요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 비건이다, 뭐 아니면은 이제 채식 위주의 어떤 음식들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단백질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단백질이라는 구조물은 굉장히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아주 기초 우리가 영양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육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뭐 단백질을 소스로 해야 되는데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햇빛을 안 볼 경우에는 오히려 골 감소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번 비타민 D 같은 거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단백질 자체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네.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정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부장님께서 정상 성인의 같은 경우는 하루에 1kg에 0.8g 정도를 섭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될수록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 1.2g 정도를 체중당 이제 하루에 권장 복용량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단백질의 평균을 내보면 약 고기 100g당 한 2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제 근간섭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력과 척추관절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편에서 운동에 대한 이야기로 더 유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